2017년 7월 인천공항. 저는 5학년 4반의 정승우입니다. 뭔가 지금 설레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노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이제 또 시범 보이는 게 좀 떨리고 그래서. 제가 뉴욕에 가게 돼서. 뉴욕 안 가는데? 아니 어쨌든. 우리 샌프란시스코 가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 없으면 그냥 안 부끄러워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거기서 막 춤도 출 수 있겠네? 네. 우리나라의 태권도가 잘 미국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생활하게 되고 엄마도 없고 그냥 막 마음대로 음식 아무거나 먹을 테니까 자유로 엄마 없이 살아보는 게 잔소리가. 잔소리 없어서 좋아?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는 게 가장 기대가 돼요. 제가 놀이공원을 많이 안 가봐서 그래서 어떨지 좀 궁금해요. 미국 가서 만약에 길 잊어먹으면 어떻게 할 거야? 전화하면 돼요. 전화도 없어? 네. 그리고 비행기 타면 공항 가면 돼요. 아니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할 거야? 중국말로. 미국에 가서 우리 태권도를 정말 널리 알리고 또 선진 문화를 우리 배워서 오자고 건강하게. 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친구 만나고 소통하고 교류하고 오는 겁니다. 핸드폰하고 놀다 오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출정식을 마친 미국 문화탐방단. 떠나기 전 부모님과 작별 인사. 아직은 부모님 곁을 떠나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이다. 걱정과 다르게 밝은 모습으로 출국장으로 향하는 탐방단 친구들. 신발 벗고 타야 되는데 알지? 그래요?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야 돼. 아직 어린 문화탐방단. 타국에서 무사히 일정을 마칠 수 있을까요? 한국한테 인사해. 안녕 한국아, 굿바이. 12시간의 비행시간 후 도착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마중 나오신 버클리대 안창섭 교수님과의 만남 후 탐방 첫 일정인 실리콘밸리로 향한다. 서중현 또 기절. 서중현 자꾸 자. 다음 날 오전 미국에서의 첫 훈련. 다들 긴장한 모습이다. 하지만 훈련이 시작되자 최선을 다해 훈련하는 아이들. 낯선 곳이지만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이다. 친구들이랑 수련하니까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좋았어요. 미국 친구들 많이 사귀어서 좋아요. 훈련 후 어디론가 향하는 탐방단. 스탠포드 대학에서 첫 게릴라 시범이 있었습니다. 타인 앞에서 당당하게 시범을 보인 모습이 대견합니다. 처음으로 시범 보는데 어때요? 좀 떨렸습니다. 많이요? 조금. 좋았어요. 힘들었어요. 더운 게. 더운 게 좀 힘들었어요? 네. 떨리진 않았어요? 네. 안 더우면 더 잘할 수 있겠네.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더 많았길 바랬던 거예요? 네. 정말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땐 좀 어땠어요? 사람 없었다 갑자기 막 생기니까. 좋았죠. 좋았어요? 자신감이 붙은 탐방단.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실력을 뽐내는데요. 어딜 쳐다보는 거냐고. 솔직히 너 그래 너 생판처 만난 너 왜 널 쳐다보는 거냐고. 궁금했어 설렜어 낯설었어. 시범을 멋지게 해낸 탐방단.
그렇게나 기다리던 문화탐방을 시작합니다. 역시 남달라. 걸린다 이제. 걸린다. 언니는 차성이야. 어, 예. 산타모니카 해변, 덴마크 마을 솔뱅, LA 다저스 야구장. 사진과 영상으로만 보았던 것들을 자신의 눈과 기억에 담습니다. 나치 군 뒷모습, 류현진 선수입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체험한 값진 경험들,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죠? 8일차 친선 토너먼트 대회가 있는 날. 아주 슬픈 현실입니다. 지금 UC 버클리 가는 중이고요. 네. 초콜릿 먹어서 배탈 났어요. 네. UC 버클리 대학 주최 친선 토너먼트 대회. 미국 전역에서 모인 선수들과 경기를 펼쳐야 하는 우리 탐방단. 네. 9년 배운 애들이 있다고요. 우연히도 같은 탐방단 친구들과 경기가 많았는데요. 자존심을 건 대결이기에 모두 진지한 태도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경기 해설을 맡은 재구. 날카로운 분석으로 승부를 예측합니다. 힘이 일단 없고 예비손 좋고 왼쪽 기압도 좋고 이거 왠지 이거 쓸 것 같아요. 왼쪽 사람. 왼쪽의 승리를 예상. 뭐야 너. 결과는 정반대네요. 그 후에도 재구 해설은 계속되었습니다. 중간에서 준비 자세 잘못했어. 기압으로 회복했어. 같은 대한민국 팀이지만 다른 도장인 두 친구. 그 때문인지 더욱 최선을 다해 경기를 펼치는데요. 경기 후 울고 있는 재우. 왜 이렇게 분한 표정으로 울고 있을까요? 시합에다 져서 오는 거니까? 아니 한번 발 삐끗했다고. 발 삐끗했다고 상대방한테 진 게 억울해요? 앞으로 실수를 안 하겠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멋진 사람이에요. 억울하다고 한 것보다, 맞죠? 아직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나 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품새 대회 시상 후 겨루기 대회 순서입니다. 다음에 겨루기 시합 있는데 잘할 수 있습니까? 겨루기는 못할 것 같아요. 잘 못하겠어요? 그냥 다 무서워요. 맞는 거 자체가 무서워요. 맞아본 적이 없어서? 네. 그래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겠습니다. 겨루기 대회에 참가한 미국 선수들의 수준은 준 프로급. 상대적으로 연습이 미흡했던 우리 탐방단 친구들이 무사히 경기를 마칠 수 있을까요? 걱정과 달리 투지력이 넘쳤습니다. 미국 선수 누가 경기 전까지는요. 미국 선수의 파상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우리 친구들.
최선을 다해보지만 역부족. 대한민국 대표라는 이유로 버티고 있는 민준이. 망감이 교차합니다. 시합을 처음 뛰어봤는데 어떻습니까? 다음부터는 더 잘하겠습니다. 와, 좀 저도 아쉽구나. 지금 좀 아쉬운데 재밌었어요. 자신감. 자신감을 얻었어요? 네. 지차기 해놨을 때. 어. 미국 가서 은혜를 두개 땄으니까 할 거 다 했습니까? 이제 놀림만 남았습니까? 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얻은 값진 메달. 큰 경험을 통해 한층 성숙해진 아이들을 기대해봅니다. 하나, 둘, 셋! 그날 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준이에게. 한국에서 온 부모님의 편지를 읽는 시간. 엄마가. 엄마, 아빠라는 말에 눈물을 보이는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울음을 억지로 참아보려 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참을 수 없나 봅니다. 분위기 때문인지 다른 부모님들의 편지를 듣고도 눈물이 납니다. 항상 곁에서 자신을 지켜주시던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부모님과 떨어지니 더욱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더욱 깊게 느낀 하루가 아닐까요? 너희들이 떠나기 전날 그 마음으로 잠든 밤에 잠 못 드는 엄마.